가정의학과에서 네. 여러 가지 아실 텐데 잔소리 줄이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네. 혹시? 있습니다. 아 있어요? 있어요? 네. 잔소리 줄이는 방법? 있습니다. 아 있어요? 있어요? 네. 잔소리 줄이는 방법? 네. 오늘 저 처방 좀 네. 많이 해주세요. 네, 네. 오늘 비법. 본격적으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, 네, 네. 바로 항문 조이기와 장운동이에요. 또 항문이에요? 오늘 되게 그냥. 오늘 좀. 오늘 또 구름이 있어. 항문이? 그쪽이 많이 나오네요. 그쪽 토크가. 네. 비법이? 네, 네, 네. 비법이. 네, 아, 이거랑 거기랑 관련이 있어요? 아까도 입이랑 그렇죠. 다 장이랑 관련이 하나, 있었잖아요. 하나의 생일, 그렇죠. 아니, 저도 진짜 아이 육아하면서 이게 아이한테도 상처가 될까 봐 저도 참고 그리고 다시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좋게 설명하고 하는 편인데 그 참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. 야, 어떻게, 비법 빨리 알려주세요. 어떻게요? 일단 이제 항문하면 여러분 왜 케겔 운동법 아시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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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아요. 그 운동법이에요. 아, 케겔 운동법에 장운동이 합쳐진 거죠. 아, 장운동?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배가 좀 이렇게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좀 당겨주세요. 네. 근데 아랫배만 당기는 게 아니라 항문도 같이 조여주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신경 쓰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. 아니 이거 계속 여기 그러니까 이러니라고 앞으로 애들이 패스트푸드나 라면 먹을 때 야야 그러면 항문 그러면 이제 다 드시는 거죠. 그러니까 복식 호흡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. 그러니까 아랫배로 호흡하는 방법이랑 좀 비슷해요. 항문 조이기랑 이 장운동까지 같이. 한 번에 하는 거 좀 어려운 거 같아요. 지금 그 방송 보시는 분 그거 잘하고 있어요. 네. 네, 왜냐면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. 아, 그러니까 네. 근데 이거를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감정이 특히 이렇게 슬픔이나 불안, 뭐 우울 이런 감정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 자율신경 균형이 허물어지면서 결국 안에 면역력이나 혈류 이런 게 다 같이 연결이 돼서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이제 케겔과 장운동 하다 보면 네. 이 자율신경계가 좀 균형을 바로잡아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저 거슬리고 잔소리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줄어들고 또 편안해지면서 혈류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면역력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